안녕하세요, 디포드입니다. 오늘은 삥바바 초반 사냥터 및 장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삥바바의 장점은 파인드 스킬로 얻는 아이템과 대량의 골드 수급이 특징인데요. 파인드란 골드 및 아이템을 드랍하는 스킬입니다. 이는 곧 빠른 골드 수급을 이어주고, 이 게임의 유일한 도박 요소인 갬블을 더 빨리 많이 가능하게 해줍니다. 초반 장비로는 시곤셋을 추천합니다. 시곤셋은 레벨 제한 6인 장비이지만 강력한 세트 효과로 노말 클리어까지 장비 교체가 필요 없습니다. 풀세트 구하시기 힘들거나 귀찮으시다면 세트 효과 발동 조건인 이 파츠만 입어도 괜찮습니다. 헬멧, 장갑, 신발을 우선적으로 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명중률과 공격 속도 옵션이 붙어있어 초반 사냥 속도를 빠르게 올려줍니다. 게임 내에서 레벨에 따라 각 액트에서 받는 경험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레벨에 맞는 사냥터에 가셔서 사냥하시는 것이 더욱 빠른 레벨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시곤셋을 장비하기 위한 필수 스탯을 위해 레벨 1에서 6까지는 필수 퀘스트를 깨며 레벨업을 해주시면 됩니다. 이제 레벨 6이 되었으니 시곤셋 장착이 가능해집니다. 그럼 멀티플레이어로 가신 후 7인 혹은 8인방에 입장하시면 됩니다. 7인 8인방이 필수인 이유는 경험치량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. 7인방 이상부터는 4배 넘는 경험치를 얻기 때문에 레벨업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집니다. 6에서 14레벨의 주 사냥터는 액트 1의 지하 묘지 2층입니다. 이곳에서 생성되는 엘리트 몹과 하수인을 집중적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. 14레벨이 되셨으면 액트 2로 넘어갑니다. 주 사냥터는 머나먼 오아시스와 구더기 굴입니다. 구더기 굴은 좁은 지형과 일자형 통로에서 많은 몬스터들이 스폰되기 때문에 빠르고 쉬운 사냥이 가능합니다. 18레벨이 되셨으면 액트 3으로 넘어가 줍니다. 액트 3 주요 사냥터는 트라빙컬입니다. 트라빙컬은 바바레안 육성이 완료되면 유닛 몬스터가 드랍하는 고급 룬과 골드를 얻기 위한 삥바바의 앵벌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. 25레벨 찍으셨다면 나이트메어 진입 전까지 바알런을 하시면 됩니다. 40레벨까지는 바알런을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. 40레벨까지 추천드리는 이유는 나이트메어에 진입하게 되면 멀티플레이어 방을 찾으실 때 노말 방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. 오늘은 삥바바 레벨별 사냥터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.